딱 한 시간 걸린다고 하고 좀 있으면 오시지 않을까요? 예예예. 예, 예. 오슈 굵직한 거 몇 개만 조금 하고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오슈 좀 굵직한 거 몇 개 때리고 그럴게요. 자, 뽑기판 빼겠습니다. 뽑기판 빼는 걸로 하고요. 요거 상호작용 꺼도 되지 이거? 네, 그거 끄시고. 어. 아 잠깐, 끄면은 날아가지 않냐? 꺼도 살아있어요. 꺼도 살아있어? 네, 살아있어. 알겠습니다. 컴퓨터 끄면 날아가요. 아, 컴퓨터 끄면 안 되는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식이 난리가 났다고요? 제가 두 개 적어놓긴 했어요, 메모장에. 예, 메모장 좋습니다. 메모장 좋아요. 오늘 굵직한 이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이슈. 예, 방지도 좀 바꾸고요. 굵직한 이슈 몇 개만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 주식 논란, 경찰 폭행 14살, 그리고 하나 또 있죠. 방금 올라온. 네. 잠수교 사장 여친 폭로 후 생마감. 네. 자, 좀 부금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 부금 걸리는 건데 미안하다. 지금 돼요? 또 있을까요 혹시? 있었는데. 금주간 못했던 이슈, 큼지막한 걸로 조금 달아보면 좋을 텐데요. 없는 것 같습니다. 문빈님은 이슈도 아닐 뿐더러 그거를 다루라고 하는 것도 약간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보증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 주식 논란부터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 주식 논란. 글이 좀 많아요. 여러 개 뭐 네이버 댓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자, 임창정 주식 논란. 자, 자료 좀 주세요. 아, 예. 임창정 검색하면 나오게 돼요. 임창정.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위에서 다섯 개 딱 보실게요. 위에서 다섯 개. 네. 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정 주가 조작, 일당에 수십억을 투자했다. 임창정, 나도 손해본 피해자다. 무슨 일일까요? 가수 겸 연기자 임창정이 자신도 주가 조작 일당에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식판에 최근에 어떤 이슈가 좀 있었나 봅니다. 네,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 이 주가를 조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특정 주식 이제 그 상품을 갖다가 예, 다 같이 이렇게 공모해서 이제 올렸다가 빠지는 몰렸을 때 개미들이 같이 부탁하고 이거 왜 이렇게 올라? 오르네 하면서 닥터피쉬 마냥 짜르르르르르 그 주식에 이제 몰려요. 그래 가지고 그 주식이 이제 상한가를 치겠죠.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타이밍이 딱 맞게끔 그래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야? 왜 빠져? 뭐야? 하면서 내 재산이 날아간다.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신의 연예 기획사 지분 일부를 50억 원에 파는 대신에 그 중에 30억 원을 이들에게 재투자하기로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계정에 15억, 그리고 이제 30억 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군요. 와이프 명의, 그리고 자신의 증권사 계정에 15억, 그렇게 해가지고 30억을 넣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이익이 좋고 수익이 낮다고 하니 좋겠다 해서 15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다. 내 계좌, 아내 계좌, 이렇게 해서 난 잘 몰랐다. 그게 룰인 줄 알았다. 주식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더라.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불려준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들은 얘기가 좀 있었나 봅니다.
댓글 민심 근황. 예. 자, 얘랑 얘 아내도 비호감이다. 부부 예능 나와서 인지도 높이고.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얘기에 왜 또 좋아요를 누릅니까? 자꾸 이렇게 그 이런 걸 왜 하는지 전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혐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야, 너 전에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거 봐라. 너 이럴 줄 알았다. 관상충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비호감적이었다 하는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번 일에 대입시켜가지고 저렇게 물타기 하는 거는 아주 호로 개 쌍놈의 새끼, 호쌍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씨발 새끼야.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댓글은 볼 가치가 없습니다. 자, 계좌를 이용당했어. 나는 주식을 모르는데 선뜻 30억 이용당하게 신분증을 내줬어. 갑자기 주식 생판 모르는 노인네 금치산차 금치산자 코스프레. 요것도 이제 살짝 비아냥거리는 의도가 좀 있는데 사실 진실은 본인만이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서현민에게 그 투자를 했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예, 뭐 아니 시그니엘 호텔도 그 비싼 객실도 구해주지 거기다가 뭐 백종원 그 프로그램 뭐지? 골목식당에도 출연을 하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저 키오스크 쪽으로는 대단한 어떤 그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그 배경만 보고 사실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았었어가지고 이미 지금 저는 이제 변호사님에게 넘긴 사건이고 예 그때 저도 이렇게 14억을 투자를 했는데 1억 7천 빼고 이제 다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1억 7천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자꾸 찔끔찔끔 주고 자꾸 사람을 농간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변호사에게도 좀 넘긴 그런 좀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코인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경황도 없고 또 여러 매체에서 그냥 뭐 코인에 아주 그냥 뭐 최중심지에 제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좀 사실관계를 좀 정정하고 싶긴 한데 이제 와서 정정하면 무슨 소식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코인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볼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 전형적인 공모자인데 무슨 피해자? 이익 볼 땐 조용하다가 손실 보면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습다. 돈이 없어 본인 돈에 저작권을 팔았다는 인간이 뭔지 잘 모르고 30억의 신분증을 바본가?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임창정 같이 연예계에서 빠꼬미에다가 나름대로 또 이제 예? 입지 있는 그런 연예인인데 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링크 보세요. 예. 이게 그걸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방금 클릭한 거? 다릅니다. 아 달라요. 현재 이슈되고 있는 주가 조작 종목들의 근황 그래프가 좋아서 주변에 어떤 추천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저 재벌분들 뭐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하길래 나도 들어갔다. 좋은 소스인 것 같아서. 야 아주 그냥 우상향 야무지게 했네요. 예. 몇 년간 오르다가 떨어진 거래요? 몇 년간 오르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몇 년간 계속 쭉 우상향 가다가 단순 이동 평균 갑자기 팍 떨어져요. 뭐 그래프를 보고 야 3년간 이렇게 쭉 우상향 할 텐데 이게 한꺼번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다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주가 조작을 하는 일당들이 연예인들을 가는 거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시원하게 좀 투자를 하니까 연예인들이 사실 이제 자기 재산 불리는데 어떤 그게 없어서 그냥 이제 자기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빠꼬미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순딩순딩한 연예인들 좀 감아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코트야. 예. 그래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피해를 본 상황이고. 대부분인데 바보 아닌 이상 인창정도 진짜 모르고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건 아직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또 이제 유튜브에 또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립니다. 임창정 유튜브에 뉴스 뜨기 전에 형 주식 괜찮아? 이 형 30억이 아니고 70억 넣었고 리을 회장한테 먼저 다가갔잖아. 회장이 기획사도 사주고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자숙해. 형 나 다 알고 있어. 저는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다 빡으로 줬잖아요. 그리고 빚이 이제 한 60억이 생겼어요. 이제 내일 당장 우리 걸그룹 진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네. 30억 들여와서 이번 달에 들어와서 월급도 주고 그 돈 가려고 하려는데 다 빡으로 줬잖아요.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 네, 저는 근데 임창정님을 믿고 싶네요. 임창정님처럼 이렇게 연예계에 잔뼈가 굵고, 예? 그 입지 있는 그런 연예인이 순간 혹해서 몇십억 벌려고 혹은 100억을 벌려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을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만약 이제 주가 조작 혐의에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검찰 측에서 애초에 그 출국금지 대상자에서 왜 제외를 했을까요? 임창정님을. 저는 임창정님 진짜 모르고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돈만 많지 사실 이렇게 재테크라든지 뭐 이렇게 사기꾼들을 이제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사기당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임창정님을 좀 믿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무슨 근거로? 내가 그랬으니까. 예. 내가 그 화려한 배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무리한 투자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았었고 근데 거기다 더군다나 내가 투자했던 거는 사실 투자조차도 하지 않았었던 완전 사기였기 때문에 투자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믿기 싫은 사람도 믿기 싫은 거고 믿고 싶은 사람도 믿고 싶은 거고 그런 거겠죠. 예. 네. 정작 그 사람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제 이야기 같네요. 근데 임창정님은 지금 손해본 금액이 엄청 크네요. 말도 안 되게 손해를 보셨네요. 예. 아, 좀 모쪼록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너도 처음이 아니라 했잖아. 투자, 그러니까 코인 투자 안 했었죠. 예. 코인 투자 안 했었는데 뭐 그런 걸 얘기할 그런 그게 없었어요. 워낙에나 그냥 여기저기서 막 커졌어갖고 그때 완전 공황 상태였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코인 투자는 안 했습니다. 한다 그래서. 그래서 뭐 라는 얘기가 나올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코인 투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기가 되게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70억을 넣은 게 아니라 30억을 레버리지 뻥튀기해서 미수물빵 허락 없이 해서 빚만 50억 이상일 듯. 그러니까 좀 판단을 잘못했죠.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늦었습니다, 헬린. 트릉이 어서 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저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했는데 이제 아 참 뭐 어떻게 될까. 네.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다뤄보도록 할게요. 큼지막한 이슈만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폭행 14살. 영상인데